됐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오늘은 이 PD님의 아버님의 촬영인데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차를 지금 광택차에 맡기시려고 하셨다가 지금 이 저희 PD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세차를 해주신다고. 뭐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솔직히. 일단은 뭐 자동 세차에 자꾸 들어가도 옛날처럼 그런 색이 안 나오더라. 검은 차가. 그래서 광택샵에 넣어야겠다, 광택실을 돌려보겠다라고 하셨대요. 그걸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고요. 결국에는 그 아버님한테는 내가 해줄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줘 이거잖아. 그렇지. 지금 상황이 골 때린 거라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광택샵에 맡기는 비용은 내가 받아왔어요. 받아왔어요? 우리 회식 하려고. 얼마를 일단은 얼마야? 금액 따라 우리가 관리해줄 수 있는 그게 좀 달라지니까. 얼마인가요 그래? 5만원? 50? 50? 이거 하는데 50 준다 했어요? 얘가 거짓말하고 주머니로 50 들어간 거 아니야? 에코스 광택인데 누가 어떤 나라에서 50만원 준 광택을 해줘요 도대체? 아무리 막박해 보여도 에코스는 더 받겠다. 손이 하는 게 나아. 아 둘둘? 곱하기 2셋? 100? 100만원이요? 저희가 오늘 100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문가를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문가예요. 잘 오셨네 오늘은. 비인 만난 줄 알아요. 일단은 오케이 좋아요. 도전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오염물부터 싹 벗기고 휠 먼저 좀 갈색이나 이것도 싹 벗기고 뭐 고압수로 손 닿는지 안 닿는지 전부 다 싹 벗긴 다음에 이 도장면 상태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좀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거는 우리도 안 보여. 일단은 뭐 세정을 좀 해봐야지. 그렇지. 벗겨놓고 이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은 100만원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시작해볼게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네. Don't worry. 이게 프리먼스도 사실 원래 저희가 저희 세차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 희석비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런 차에는 보통 뭐 많이 집어넣고 깨끗해지만 져라 뭐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뭔가 소환되고 벗겨지는 게 중요한 거라. 그리고 거품도 풍성해야 또 맛이잖아. 알칼리는 그래서 안전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왜 갑자기 홍보한 거 같지? 그러게. 어쨌든 오늘 100만원짜리 세차니까 우리 알칼리 열심히 해줘야 돼. 알칼리 좀 먼저 100만원 아래 A4 용지 있어. 계약서나 그 지장이나 피 받아와. 피로 혈서 쓰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시공은 우리가 하는데 감독님 돈 받으려고 그래요. 중개수수료라고 하잖아요. 아 중개수수료? 응. 중개수수료는 또 잠깐만 이게 또 카메라 좀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약품을 써주면 안 된다고. 이게 보여주기식이 좀 중요해가지고. 야 너 그래도 너 전직 저기 디테일링 샵에서 일했었잖아. 그렇지. 내가 휘는 타이어를 깜빡하고서 저 500mm 잡고서 이렇게 부러지고 있어서 고개 안 좋아. 우리 고객님 계시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객님. 갈변이 일단 어마어마하네요. 사장님 이러다가 이거 갈변 이렇게 하면은 타이어가 터져요. 죽어. 아유. 타이어가 터져. 열어봤어. 내가. 아버지처럼 해. 네. 이걸 이렇게 관리를 진작 해주셨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들 구려자, 맞아? 구려자. 아유. 어? 갈변이. 이거 막 뿌리기만 해도 갈변 이래 나오는데 아유 야, 왼수지간도 이렇게 나네. 그럼 이게 야 어떻게 아버지 차를 진짜 나빴다. 아유 이거 봐 빨리 해줘 아유 오늘 잘 왔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안 하면은. 뭐 오늘 저기 아버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또 해준다고 왔으니까 잘 오셨어. 카메라 쳐 지금 해야 돼 이거 쳐. 잡지 마. 바로 오늘 나 갈리는 날이에요. 출근할 때 네. 아버님 차를 타고 있는데 저걸 왜 타고 오시는데 더러웠잖아. 그리고 장비도 자기가 챙겼어. 좋은 것만. 아니 그 더러웠잖아. 그러니까 딱 내리면서 그냥 말없이 웃고 있어 막. 그래서 형 이거 차 뭐예요? 그때 세차해줘 막. 세차.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 잠깐만. 내가 진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촬영 안 해요. 어? 촬영 안 해, 나. 그럼 우리도 세차 안 해.
샴푸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어? 우리 감독님 생각해서 내가 팍팍 넣은 거야. 향 좋은 걸 넣어줬구나. 그렇지, 알고 있구나. 야, 유난력 짱이다. 너무 좋은 카샴푸 써준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남게? 와, 밑에 작업하는 거 봐. 와. 이거 메디니스잖아. 비싼 거 알지? 섬세하게 오늘 하나하나가 베끼는 거야, 오늘. 어? 내가 사기당하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 보고 우리가 해주는 거지, 지금. 지금, 어? 우리 유튜브 와서 우리한테 세차 저기 해달라고 하신 분들 몇 명? 10만 명 줄 세서, 10만 명. 이거 문 열렸네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뒷문, 네가 연 거 아니지? 뒷문도 아니지. 내가 뒷문을 왜 열어? 그렇지. 감독님 관리를 어떻게 했잖아요. 편집자예요. 내가 봤어, 아까. 야, 3PH도 지금 이걸 이 상성을 이렇게 많이 뿌려주는 집이 어떻게 우리 집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어? 우리가 맛집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잘 왔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보는 눈은 있어. 결제는 후불이에요, 절감은. 아. 돈 안 받았었어? 내가 이때 도장면을 벗겨버리면 되니까. 아, 그치, 그치. 알죠? 탄지 정도. 아. 딱 벗겨버려. 아니, 아버지 차를 나름 세차업계에서 일한다는 저기 PD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얼룩바 이게 지금 벌레 터진 거예요, 지금. 에쿠스는 저게 지금 뭐예요? 상징인데. 저게 상징인데. 이 스몰도, 아유. 야, 얼룩이 이게. 일단은 우리가 좀 얼룩을 먼저 좀 지어드릴게요. 딱, 얼룩을. 제가 뭐. 그리고 이 방 가르는 거는 이제 이 영상을 또 아버지가 보실 수도 있고, 아버지 옛날에 차가 이랬다 하니, 이렇게 100만원 주니까 변했다 이랬더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고. 저기 써. 아낌없이. 하나 들고. 닦아줘. 난 이쪽도 좀 닦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 알겠어, 알겠어. 네, 페인트 클렌저를 일단은 좀 얼룩을 좀 없앨게요, 이게. 아이고, 이게. 야, 근데 심하긴 심하다. 자식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아니. 아, 딸들은 안 그래. 딸들은. 아들분들이. 아이. 아들도 잘 괜찮아. 근데 우리 감독님은 그런가? 아니 둘 다 아들이잖아. 조용히 하세요. 방송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호흡이 흐트러지잖아요. 감독님 때문에 지금 촬영이. 감독님은 막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막 기침하고 계셔도 막 컴퓨터 게임만 하라고 막 다 알고 있는데도. 야, 그렇게 물어보면 좀 무리잖아. 그건 너무하지 않아? 이 새끼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너 돈 벌려면 적당히 쩐주한테는 소프트 해야 돼, 인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쭉쭉 해본 거지, 조심스럽게. 카메라 던질 뻔했어. 그건 안 돼요. 우리 밥줄이, 진짜 밥줄은 그 카메라예요, 카메라. 맞아요. 차라리 내 팔을 부러뜨려요. 그거 잘해요. 아, 죄송해요. 야, 깔끔하다. 이거 봐. 아, 눈이 안 와. 아, 가렸어. 아, 눈, 아. 괜찮아, 천천히 떠, 천천히. 너 어딨어? 아니, 아우, 씨. 아다리 맞았네. 아우, 용접하듯이 이거. 아, 괜찮았다, 이제. 아. 왜 밤에 와.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났다. 위험한, 너무 했나? 아우, 눈부셔. 가려나, 일단. 너무 심하다. 아니, 진짜 깨끗하다. 야, 이게, 어? 이쪽도 이쪽인데, 아버지가 차를 이쪽으로 타시네. 이쪽으로만. 보니까 여기만 손잡이 있네. 아니, 차를 이쪽으로만 타시나봐요. 여기 손잡이랑 이런 거. 어른들이 원래 이런 거에 예민해요. 이게 빛나야 되는데, 안 빛나면 또,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보통, 아유, 이쪽으로만 타시구나. 그럼 어디로 타요? 보통? 조용히 하세요. 자꾸 방송하는데 자꾸 호흡이 흐트러진다니까 자꾸. 아유, 여기 자꾸 끼어드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타시니까 이거 아유, 참 진짜. 여기가 생명인데 이 문틈도 아유, 이거 봐. 역시 잘한다. 최고야. 역시 너가 최고. 알죠, 감독님? 우리 탈진아. 이 양반이. 여기로만 아유, 이 양반이 우리 탈진아. 기수들도 막 다 나고. 아유. 참. 우리 탈진아 선생님 귀인을 만난 거야. 원래 뭐 지금 예약해도 한 3년 있다가 만났는데 오늘 특별히 가만있어,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유, 조용히 좀 해요, 좀. 우리 탈진아 선생님 하는데. 본넷이면 맞아요. 그래요, 본넷 해주고 있어. 알겠어요. 부탁해요, 탈진아 선생님. 네. 아유, 이쪽은 걱정하지 마. 이쪽으로만 타시네, 차를. 뭐가 많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어, 지금 딱 봐도 깨끗해지는 게 보이는데 왜? 차라리 운전석으로 타지 어디로 타지? 아, 거참 그 혼잣말 한 거예요, 혼잣말. 아니, 뭐 광택샵을 가시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저기 어? 신입 작업하는데 원래 샵 가서도 그거 알지? 작업하는데 노골스럽게 이렇게 이러고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 계신다고. 아, 그런 사람이야. 불편하게 부담스러워. 그거. 작업자들 일이 못하게 이거 계속 쳐다보면서 막 응해달라고. 자기 찬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믿고 맡기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숨 막히게. 이리 와봐요. 왜요? 왜 또 뭐가 문제인지. 큰일 났어. 그럼 봐봐요. 아. 그럼 봐봐 이거. 아, 선글라스 쓰고 와. 선글라스를. 야, 카메라 담지 마. 시청자분들 눈 물어. 어지러워. 얼마나 번들번들해 이렇게. 원래 좀 빛이 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마스크치도 없죠. 아, 그쵸.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러면 너무 내셨다. 이쪽으로만 타시니까 아버지한테 좀 골고루 타시라고 좀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왜 차를 이쪽으로 타시나요? 요즘 저기 지금 내가 전설 그런 얘기 있더라고. 우리 댓글에 영상팀 진짜 고생 많은 것 같다 요즘에. 아~ 영상팀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은 영상 내가 이렇게 이뻐졌냐. 맛있는 걸 좀 사주고 잘 좀 해줘라. 그 악플이에요, 감독님. 아~ 예?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그치. 악플이야, 악플. 알고 보면은 그게 다. 그럼.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입고 사느라 이런 소리예요. 댓글 같은 거 읽지 말고. 사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아, 뭐요? 그걸 또 먹어? 한식스를? 아이고. 지금. 긴들어도 이거 먹고 힘내서 감독님 차 이거 해드려야지. 그래, 아유, 우리 아버지다 생각하고 하자. 난 안 들고 가지 너, 난 데리고 가지 너. I feel free, 난 편하지. 그냥 해야지, 나랑 놀아야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랑 놀고 싶지, let's party. 나는 너를 갖고 싶지 아직까지. You're my sunshine, 날 비춰주는 sunshine. Baby you too fine, 날 웃게 해줘 sunshine.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랑 놀고 싶지 let's party. 나는 너를 갖고 싶지 아직까지. You're my sunshine. 엄청 꼼꼼하시네요. 아 그럼요, 꼼꼼하게 좀 해야죠. 지금 얼룩이 안 지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할 줄 알았어. 대충이 어딨어요 지금. 새알람이 좀 작업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탈진한 선생님한테 지금 나가 계세요. 카메라 놔두고 여기 찍어준 사람 둘이 있으니까. 알겠어. 대충 봐? 여기다 놓고 할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놓고 할게. 차! 대충이란다 대충. 차. 내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살면서 오늘 야 내가 인터넷 단어로 만 봤지 지금. 들어보는 게 처음이네 진짜. 근데 이거 수월도 가려지네? 수월 살짝 가려져요. 가려지는 거다기보다는 이게 수월 깊이가 깊은데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이물질을 떼주니까 이 수월층이에요. 뭐 말 그대로 요만큼 위에 먼지층이랑 수월층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게 3층 높이라고 칩시다. 1층이 사라지니까 여기 2층만 남아 보여가지고 좀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려진 것처럼. 가려진 게 아니에요. 이제 테리어 불을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아 또 남았어. 네, 맞아 해야지. 이거는 해줘야 돼요, 여기는.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 대충인가 뭔가 방금 나 첫 번째로 들었구만. 인터넷에서 들었다는 거? 유튜브에서 좀 나오대 그런 거. 네, 됐어요. 그러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해준다, 우리 다니까. 각, 저기, 어? 아무리 가족 잘하지만은 과하다, 과해. 오늘 이거 서비스 폭발한다? 진짜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살면서. 그러면 내 지금 기블리에도 글레이저 한 번도 안 바른 거 아시죠 지금?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에? 너무... 아니 바를 필요 없다니. 이거는 꼭 가리는 용도로 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색감 용도도 있고 이게 색감을 중진시켜주고 이게 왁스를 발랐을 때 더 흡착 잘 되라고 본딩도 잘 되라고 딱 하는 것도 있고 그 조합도 있고 말이야. 슬립감도 사라진다 저기 생기고. 저 알지도 못하면서 몰랐어요. 네, 옆에서 좀. 아니 몰랐으니까. 너무 몰아가면 안 돼요. 먼저 그러니까. 아차 아차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도망간 사표를 저 끝에도 좀 해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아 맞겠네. 이게 지금 베네르가 이게 어두운 광을 보여준단 말이죠. 살짝 지금 이게 좀 짙어졌는데 그 위에 쇼카 왁스로 그래. 쇼카 왁스 알죠? 쇼카 왁스 알죠. 파이어볼 이번 년도 완전 풍절까지 갔던 이거 이제 구하기 힘든 왁스인데 내가 특별히 꺼냈어.
내가 기블리에도 이거 처음 한번 발라봤어. 한번. 야, 이걸 발라주네, 이거를. 아, 그래도 여기라고 내가 이거 들고 왔어요. 아주 내 효심이 깊다. 에. 이게 정성이다. 그래핀. 그래핀. 아, 더워라. 아버지께 매년 선물하세요. 보일러만 놔드리면 뭐하냐고 맨날 귀뚜라미만. 그래핀을 드려야지. 귀뚜라미. 감독님 신경도 안 썼다니까. 저게 지만 촬영 한 1시간 짜는데 아이고 1시간 동안 늘 끄는 거 같아. 뭐야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 가능하면 선글라스 써요. 걸어내면 눈 저기 실명당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 처리 안 되니까. 저희는 미리 공지했어요.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내일 돼가지고 막 안 보인다 뭐 그런 소리 해봤자 뭐 저희는 몰라요. 걷어내요 이제. 다 선글라스 썼죠? 나 몰라.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이 너무 너무 급해. 손님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 심하다고.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우리 손님 아직 너도 좀 네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 좀 그게 뭔데? 너무 손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이게 또 고체왁스의 카나우바 감성을 또 올려준 다음에 또 카나우바 티칸 또 큐디를 하나 또 올려주면 이게 슬립감이 못 보던 슬립감이지 지금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광 부스터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또 잭스왁스가 이게 야, 거의 뭐 차 한 번을 뿌릴 거로 다 여기 뿌려주네. 혼을 남았다. 야. 확실히 글로스해지죠? 딱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야,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주냐? 누가? 진짜 빛이 난다. 어떤 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냐? 태양이 여기 또 있네. 아. 그리고 지금 뭐 이 도장면도 도장면대로 지금 나름 관리를 좀 했는데 타이어를 또 우리가 아까 진작 해놨어요. 진작. 킬까봐. 빨리 말을 하고. 야, 잠깐.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게 밑에도 하고 아 또 여기도 좀 해놓네. 바람개비예요? 했잖아. 하긴 했네. 일단은 어때요? 거의 감독님 그냥 진짜 느낌만 봐봐. 느낌만. 아 근데 뭔가 아니까 느낌만 지금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이게 좋죠. 아니 전체적인 느낌인데? 일단 저 예? 이 느낌이 좋다고 이 전체적인 게 유니크한 이 자식이라니까. 아유 진짜 아유 참. 유니크한 거 저쪽에 있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먹어요. 이런 거 이러고 다니면. 아유 일로 와봐요. 유니크한 걸 내가 보여줄테니까. 아니 자기 차 아니라고 너무 저러니까. 여긴 내가 진짜 신경 써서 했어. 여기는 야 여기는 야 나 처음 봐 이런 거. 나도 좀 내 차이 좀 해줘 이런 거를. 이게 그 고구도 울고 가지. 딱 보고 미술을 했느냐 세차하면서. 야 너는 진짜 베토벤 이런 애들. 너는 진짜 내 예술 그림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세차 유튜버다 너는 진짜. 이거 울고 딱 정결해. 이거 기계로 찍은 게 아니야? 내 손으로 한 거야? 아 손으로 한 거야? 손으로 바코드 같아. 야 진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영상 세알람 구독자분들 시청자 중에 진짜 한 80%는 따라한다. 아 그렇지. 근데 달리면 빛날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딱 튜닝할 필요 없이 드레싱으로 튜닝할 필요. 와 진짜 쩐다 너는. 내가 이렇게 해둔 이유가 있어. 뭔데 이유가? 우리 돈 좀 받아야지 이게 마무리를. 맞아 작업해준다. 아 앞쪽 저긴 안 됐네. 어디? 저 앞쪽은 또 따로 드레싱을 안 해놓으셨네. 응. 아까 뭐 튈까봐 미리 회전하고 있고 여기 뒷바퀴로 하고 앞바퀴. 아니 근데 뭐 지금 해도 늦진 않아요 감독님. 내 카메라 어딨어요? 네. 카메라가 어딨어요? 여기서 이거 조작하기가 어렵네 이게.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내가 옛날에 짐벌 썼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 이게. 야 이게 세상 장비. 요즘 이걸 이렇게 만드냐 이거를. 야 아유, 장비 되게 좋아졌네. 진짜 차. 야 나 때는 진짜 이렇게 들고. 감독님 화면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렇게 내가 뒤로 가면 돼요. 네, 일로 가면 돼요? 아 일로 와서 이거 뜯어보시라고 이거를. 비포 애프터가 어떤가? 커팅실이 있겠습니다. 좋아요. 나름 잘 찍네 나. 우야 어때요? 와. 네? 감독님 어때요? 아니 근데 네. 와 진짜 다르다. 다르죠? 결과물을 봐봐요 결과물. 이거 카메라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만 봐도 뭐 근데 진짜 이게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살아났네요 많이. 누가 한 거야 이거? 잘했다. 관객을 부지 않네요 돼 이게. 근데 1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라고요? 이게 100, 잠깐만 카메라 좀 들어보세요. 아니 100만 솔직히 이거라니 지금. 아니 지금 저희가 얼마큼 열심히 해드렸는데. 아니 이거 네 여기만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됐으니까 이게 100만 원? 결제를 해줘야 나머지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마음에 드시죠? 아버지가 보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어? 아니, 그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셨을 때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해다 드리면은. 네. 근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죠 이쪽은? 계좌번호랑 나머지 안내해드리고 나머지 좀 작업을. 아니 직접 해야죠. 아버지 만나서 받으세요. 아니 그럼 안 되죠? 받아오셨다면서요 아까. 아니, 말이 전해드리고 차 갖다 드리면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인건비랑 영상 다 증거 있으니까. 아. 시작할 때도 마이크로도 다 담겼는데. 저 우리 사무실에서 말고 법정에서 봅시다. 근데 진짜 충분히 광택을 안 돌려도 네. 살아나긴 살아나네. 아 물론 이제 뭐 조금 뭐랄까 이미지도 없애고 가릴 것도 가리고 코팅도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프로샵을 가지 마라가 아니라 이게 일반인이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이런 그냥 이런 내용의 상이었죠 또. 근데 뭐 스월이 워낙 많아서 전부 다 가리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일반인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달라. 때문에, 어. 오늘은 소개하는 이 마음으로 세차를 했기에 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네, 따뜻하고 나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땀을 흘린 좀 보람이 있네. 팬티컬에도 전부 다 돌려가지고 이런 틈새랑 이런 데도 다 한번 없애고 글리즈도 올리고 그 다음에 쇼크학스도 올리고 잭스학스까지 마무리 져가지고 2차가 마지막에 어떻게 변했는지 100만 원에 값어치는 얼마나 광도가 이쁜지. 오늘은 물 뿌리는 장면 없이 날씨가 좀 붓기 때문에 광도 영상으로만 햇빛 밑에서 진짜 와 이게 카라오바 느낌이구나. 와 진짜 여지껏 생활하면서 좀 무락스만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와 이 고치학스랑 이렇게 조합하면은 이 콤비네이션이 이런 건이 나오는구나를 음악이랑 함께 잘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땀 흘리고 일단 샤워 딱 하고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아 뭐 먹지? 회식이요 오늘은. 내가 쏠게요. 아 그냥 카드만 감독님으로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 저걸 좀 감독님이 하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건데. I'm headed to the top, can't stop in the middle. We are on the rise, so keep watching the skies. We don't need a night like this. We're already glowing in your lifetime. No one's ever shown you what we're showing tonight. Watch our young eyes light up the night sky. We ain't even scared of the monsters in our closets. They're made up. We ain't had a night tonight. Watch our young eyes light up the night sky. Light it up, light it up, light it up, light it up. Light up the night sky, light up the room. Light it up, light it up, light it up, light it up. Light up the night sky, light up the room. Let's toast to the dreamers. Royalty, we the kings and the queens, yeah. And the kingdom's ours tonight.